코끼리야 안녕. 안녕. 아씨 반가워. 아씨 재채기. 우리가 재채기를 멈출 수 있게 도와줄게. 정말. 아씨 어떻게. 아씨 이렇게 숨을 참아봐. 재채기가 멈춘 것 같은데. 코끼리야, 하고 코를 풀어놔. 알았어. 근데 어디에? 어디에 푸냐면. 얘들아! 내 소중한 도토리가 나무 안에 들어가 버렸어. 와! 구멍이 너무 작아서 힘들 것 같다. 코끼리야, 이 구멍에 대고 코를 풀어볼래? 코끼리야, 더 세게! 알았어. 얘들아! 내가 받아줄게. 코끼리야 고마워. 안녕. 짜잔, 캥거루야. 캥거루? 우리랑 같이 놀래. 우리 술래잡기 하고 있었거든. 술래잡기? 좋아 좋아. 밖으로 나와야지. 뭐? 싫어. 엄마랑 할 거야. 난 안 나가. 뭐? 가위바위보. 엄마가 술래네. 도망가자. 우리 아가들이 어디 있나. 이쪽이구나. 여기에서 분명 소리가 들리는데. 뒤로 가요. 뒤로. 뒤로. 저쪽으로 가요. 찾았다. 캥거루 아줌마였어요. 제가 술래네요. 이쪽이에요. 잡아보세요. 여기에요. 우리 쪽에 맞지요. 여기구나. 뒤에 있어요. 아니 그쪽 말고 저쪽. 이쪽. 여기에요. 아니 우리 점프해요. 그럼 빨리 잡을 수 있잖아요. 좋아. 깜짝이야. 하나 둘. 어디? 자! 그렇게 쉽게 잡힐 새치가 아니려. 위험해! 괜찮니 얘들아? 꼬마 캥거루야, 주머니 밖으로 혼자 나왔네. 내가 밖으로 나왔잖아.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연주했는데요. 처음 보는 애가 따라서 소리를 내요.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요. 밖에는 아무도 없는데.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보일 거예요. 정말 잘하네. 그럼 아줌마랑 같이 더 신나게 두드려 볼까? 통통통통. 통통통통. 이것도 따라해봐. 좋아. 어? 하나 둘 셋. 딴딴딴딴딴딴. 연주해보자. 네! 자, 그럼 합주 시작해볼까?
우리 아가 여기 있니? 엄마! 우리 아가! 엄마가 얼마나 찾아다녔다고! 아기 고릴라랑 같이 재밌게 연주를 하고 있었는걸요. 하나, 둘, 셋, 넷! 우리 아가 정말 잘하네. 얘들아, 천천히 가. 저기. 우와, 진짜 빠르다. 잠시만요. 안녕, 난 치타 아저씨란다. 정말 빠르시네요. 세계 최고의 달리기 선수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네. 아저씨, 달리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알려주세요. 허리 펴고 턱 집어넣고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자, 출발. 날 따라 해보렴. 저 좀 보세요. 좋아. 자, 이제 다 알려줬으니 아저씨님만 간다. 잠깐만요, 더 같이 뛰면 안 돼요. 그래도 아저씨가 세계 최고 선수잖아요. 세계 최고는 따로 있단다. 누구야? 달림이지. 누가 먼저 달림을 앞지르나 시합이다. 시작한다. 시작. 엄청 빠르다. 달려라, 빠지. 맞이잖아? 맞아! 어디 가는 거야? 안녕, 다람쥐야! 지금 달림이랑 달리기 시합 중이야! 그거 나도 할래! 재밌겠다!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이야! 잘 멋지다! 설마 정말 달림이랑 시합을 하고 있는 거야? 같이 가! 마지형이 왜 안 오지? 엄마! 혹시야? 달림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느라 늦었다. 달림이 안 보이네. 야호! 마지가 달림을 앞질렀다! 정말 대단하구나. 와! 마지의 마지! 꼭 씹어 먹으려? 꼴찌도 안 끼겼다! 달리기 시합이다! 꼴찌로 날리는 꼬병이가 방귀쟁이! 나 방귀쟁이 아니야! 꽁지가 꼴찌! 꽁지는 방귀쟁이래요! 방귀쟁이래요! 나 방귀쟁이 아니야! 너희들! 뭐라고? 넌 누구야? 방귀쟁이 스카피! 냄새! 방귀 또 보여주라! 왕방귀 그네라고! 이거 봐! 왕방귀! 벌써! 와! 진짜 높다! 정말 대단해! 이게 바로 왕방귀라고! 얘들아! 여기야, 여기! 바람쥐다! 빨리 올라와! 우와! 멋지다! 우와! 왕방귀로 풍선을 부풀릴 수 있어? 당연하지! 왕방귀는 못하는 게 없거든! 왕방귀 나간다! 뿜!
어떡하지? 방귀를 모두 다 써버렸나 봐. 아, 맞다! 나한테 고구마가 있어! 맞아! 고구마를 먹으면 방귀가 나오잖아! 배가 빵빵해졌어! 그럼 이제 왕방귀 발사! 한번 더! 우와! 우와! 터진다! 성공이야! 꺼병이 선언대! 네! 새치 선장님! 우와, 멋지다! 자, 꺼병이 선언대! 바다로 떠나자! 네, 선장님! 쟤네들은 뭐지? 너흰 누군데 내 배에 탄 거지? 배가 너무 멋있어서 탔는데 주인이 있는 줄은 몰랐어. 내 보물을 노리고 온 게 아니었구나! 한가와 친구들, 난 바다를 모험 중인 앵무새 선장이야! 보물 지도도 있다고! 보물 지도? 아니야! 내가 선장이라고! 뭐라고? 선장은 나라니까! 지도가 어디 갔지? 같이 찾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좋아, 다 같이 찾아보자. 어디 있지? 아야! 와, 저기 있다. 거기 있었군. 야! 보물지도! 잡았다! 괜찮아, 친구? 자, 그럼 보물이 어디 묻혀있는지 볼까? 여기에 보물이 묻혀있나 봐. 보물을 찾으러 가자! 네, 선장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야! 지도에 그려진 야자나무! 어서 가보자! 우와! 꿈에 그리던 보물을 찾았다고! 어때? 정말 잘 어울린다, 앵무새 선장님! 진짜 선장님 같아! 엄마! 여기 알이 있어요! 알이라고? 어디? 바다 거북이 알들이구나. 알이 깨어났어. 엉금엉금 잘 기어간다. 아기 거북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엄마 거북이가 있는 집으로 가는 거란다. 그만 집에 돌아갈까? 네.
바다 거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바다 거북이 아줌마가 아기 거북이를 많이 기다리실 텐데. 그럼 저희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그럼 다 같이 바다로 가볼까? 좋아요! 괜찮니, 막내야? 아기 거북이가 놀이방에서 신나게 놀았거든요. 정말 고마워, 꺼병들아. 우리도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우린 이제 집에 가야지. 코알라 아줌마와 함께 캥거루 아줌마 병문안을 갈 건데 그동안 우리 아이들은 아기 코알라랑 재미있게 놀고 있으렴. 아기 코알라요? 코알라 아줌마, 아유 어서 와요, 어서 와. 안녕하세요. 모두 어서 들어와요. 안녕 아기 코알라. 아저씨, 그럼 잘 부탁드려요. 여보, 꼭 부탁이니 애들보다 졸면 안 돼요. 아빠, 아빠, 우리 가장 맛있는 간식 주세요. 그럴까? 야호! 요건 유칼립투스 잎, 요건 산딸기. 이거 봐라! 나? 아이고. 어떡해, 미안해 코알라야. 좋아, 해보자 이거지. 내 산딸기를 받아라. 이게 뭐야? 얘들아! 아저씨랑 색종이 접기 할 친구! 저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짜잔! 어때? 알록달록 큰 비행기가 됐지? 우와! 멋져요! 비행기 출발! 슈!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아까 거병이들아! 얘들이 어디 갔지? 엄마, 불 빠지겠어! 조금만 더 뜬다! 잡았다! 너 괜찮니? 네! 정말, 정말 다행이구나. 우와! 예쁘다! 이 병은 뭐예요? 이건 젖소 아주머니네 우유병인데 갖다 드리는 걸 깜빡했네. 그럼 저희가 갖다 드릴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오렴. 감사합니다. 아, 힘들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걸 젖소 아주머니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럼 벌새 아저씨한테 가보는 건 어때? 벌새 아저씨? 그럼 내가 데려가 줄게. 날 따라와. 여기가 벌새 택배 창고야. 멋지다. 아저씨, 무슨 일이니? 이 우유병들을 젖소 아주머니께 갖다 주시겠어요? 좀 크고 많은걸? 그럼 안 되겠네요. 이렇게 산딸기도 가져왔는데.
좋아, 내가 배달해 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드려요, 아저씨. 일을 어째. 힘내자, 힘. 집에 놓칠 순 없지. 이런. 볼세 아저씨. 미안하구나 얘들아. 저희도 같이 해요. 네. 모두 고마워요. 그나저나 조수 아주머니가 기다리시겠네. 빨리 가야겠다. 벌새 택배원 배달이요. 배달이요. 어머나, 이 먼 곳까지. 정말 고마워요. 이쪽으로 오고 있다. 나가보자. 우리가 사리야, 안녕. 안녕. 근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는 숲이야. 여기가 숲이구나.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맞아, 가지 할아버지는 선장님이니까 도와주실 거야. 정말? 야호, 신난다. 가지 할아버지. 우리 꼬맹이들 오랜만이구나. 아니, 불가사리도 같이 왔구나. 할아버지, 불가사리를 집에 데려다 줘야 해요. 걱정하지 말거라. 바다 하면 이 가지 할아버지잖니. 이건 잠수함이라고 하는 건데 물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준단다. 아, 어서 타거라. 우와, 멋지다. 잠수. 바다 정말 아름답다. 못 보던 물고기인데. 흐트. 불가사리야, 새로운 물고기 친구를 사귄 거야? 해마야, 이건 숲속 친구들이 타는 잠수함이야. 산호초 마을로 가야 하는데 망가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 너희가 혹시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출발한다. 출발! 안녕! 다음에 또 만나!